둘다 콘셋에 의한 오펜스를 하고 있는데 SK가 지금 플렉스 오펜스를 시도해서 안돌아. 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네. 수비. 되게 미들로 허용을 안 하는 수비라고 있는 SK고요. 네, 문성대 베이스라인 컷. 자, 거쳐서 다시 외곽 갔습니다. 오른쪽 45도 김선영의 슬퍼. 네, 지금은 핸드업까지 오는 변준영이 수비를 따돌리고 들어왔습니다. 점슛 백도는 활용합니다. 정면에서부터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페이더웨이 정중. 아닙니다. KGC 베이스라인 패턴을 뺏어낸 거. 수비 성공. 패스 길게 아반도 했고요. 자, 뒤로 내줍니다. 트레이너 원이가 또 한 번의 선택. 이후에 뒤로 연결. 성공! 제가 팀플레이로 만들어냈던 하이라이트 필름. 이후에 KGC 공격. 스펠맨 점퍼 들어갑니다. 소리 부분에서 공을 잡고 시작하는 액션을 얘기합니다. 정면 성공!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1쿼터입니다. 바로 던집니다. 적중! 적중! 공격의 리스 만들었고요. 방향 바꾸면서 외곽으로 길게 뺍니다. 스펠맨 연속성 점퍼! 초입니다. 포섭 시도 밀고 들어가면서 발전세 크게 빼는군요. 바로 스펠맨과 붙는데요. 자, 인사이드 전쟁이 펼쳐지겠습니다. 리버 플레이하면서 공간 찾습니다. 득점! 패스 자미러니. 자, 수비를 달고 던져도 문제없이 SK고요. 스텝백에서 베이스라인 점수! 스펠맨 SK고요. 자, 김선영 해집고 반대 코너 와이드 오픈! 사수합니다. KGC 앞쪽 연결 아무도 없어요. 와! 오마이 스펠맨! 변준영의 집중력을 볼 수 있는 캐치. 야, 오늘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 정말 빅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빼줬고요. 외곽으로 갑니다. 박지훈 들어가다가 코너 전달 수비 날려보내고 지금 뜹니다. 문성공! 스텝백 했다가 패스 전달 자미러니 돌아섭니다. 두 명 사이 갇혔어요. 와! 브로키까지 아반도 찍고 들어갑니다. 식스맨으로 나왔을 때는 배병준의 활약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슛 던집니다. 와! 저기 전방에 마무리합니다. 야, 여기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자미러니 버저비터가 나오는데 야, 세레머니까지 연마 오늘 잠 거쳐서 코너예요. 던집니다. 오색은 안 들어갔는데 이번 잘 땄습니다. 비었네요. 아반도 던트. 와, 이거 덩크 스팟에서 잘 기다리고 있던 앞경 스크린 두 선수의 투맨 게임입니다. 와, 재부경! 안 되는 상황에서 좋은 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텝백 석점이에요. 와, 변주 달립니다. 아웃 넘버 내주면서 원 슬램! 매첩 바뀝니다. 네, 지금 스위치로 대응을 하고 다시 스크램 라인 받고 던집니다. 적중 아반도! 양팀은 정말 디플렉션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떨어지면서 페이더웨이! 양팀이 아주 좋은 수비와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준영의 패스! 오세근의 득점! 백도어를 보는 세트인데 원희가 바로 붙어요. 그냥 내줍니다. 최부경 타이밍 뺏고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렌자반도 잘 내줬어요. 와우! 오세근! 그렇습니다. 자, 아반도 수비 찍고 갑니다. 다시 한번 오세근! 다시 한번 득점! 잘했어요. 달립니다. 김선영의 선택 패스 페이크! 야, 지금 많은 디플렉션, 열정,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와! 점퍼! 익숙한 동작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반도 움켜쥐고 들어가는데. 와! 그렇습니다. 자, SK 공격인데 6초 남기고 원예! 오세근의 스크린 맞고 자, 주는 척하면서 직접 올려요. 직접 코너에서 라인 타워 가로가 내줍니다. 커리 플레이 오세근 떨어뜨립니다. 스크린을 수차례 활용하고 코너에 대기하고 있던 허일영입니다. 몰아주고 있는 SK 안쪽 들어와서 점슛 당해지는군요. 득점 볼 지키면서 넘어갑니다. 김선영 패스 멈추면서 3점파 문성공 거쳐 변준영입니다. 던져요. 3점 일단 하나 맡겨보는 포지션인데요. 베이스라인 점슛 와 헬레 헬레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초 남기고 던집니다. 득점 크로스오버 이후에 와 원이 스크린 김선영 들어가다 내줍니다. 오재현이 쏩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티어드랍! 선영의 티어드랍이었습니다. 내주면서 오세근 두 점 만에 스펠맨 문성공 반칙이에요. 허일영의 파울. 네, 자유투가 주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팀파울인데 SK가 사실 4쿼터 꽤 이른 시간부터 들어갔던 이 부분을 지금 KGC가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한 장면인 것 같고요. 자유투 그냥 5초고요. 스텝백 던집니다. 석점 김선영 안 들어갔습니다. 샤크가 꺼졌고요. 오마리 스펠맨 빠른
공격들이 필요합니다. 들어갑니다. 정우태 경기를 이겨냅니다. 서울 KST 라스펠맨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요.